중립수어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카입니다. 네, 석소바이테 캄보디아어 한마디 렌피사 카마이 무이만 무이만. 네, 오늘 배우는 한마디는요. 네. 바로 다우 다우 그리고 다몽 다링 다링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우네요. 네. 오늘 배울 한마디는 다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 6과였네. 그 얘기도 깜빡하고. 네, 메렌티 프람 모이. 다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다우가 뭐지요? 걷다. 네, 걷다, 걸어가다. 네. 당연히 여기 뒤에 떠랑 모기 붙었으니까 네. 걸어가다, 걸어 오다. 오다. 네. 다을링도 제가 예전에 똘똘뽕 시장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 제 영상을 꼬박꼬박 잘 챙겨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다을링은 놀러 가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어가다의 뜻이 아닙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그냥 조짓 từ pub cà phê nơi tì nụ prua internet đà lươn. 네, 다으 이번 단원에서 배워볼 한마디 다으가 여기 있는데요. 딱 봐도 사람이 걷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인터넷 đà lươn 인터넷 속도에 대한 네. 말입니다. 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네. 인터넷이 빨리 걷는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단어를 듣고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을은 빨리 걷는다? 반대말 다이읏 엇다우 아니면 엇다우도 네. 있지요. 네, 늦게 걷는다? 사실 그게 아니라 보통 인터넷 뭐 시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터넷 얘기할게요. 인터넷 다을은 인터넷 어다우 뭐 르은의 반대말은 이읏 이렇겠지요. 네, 감을 잡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빨리 걷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네. 제가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틀라이 모이카에 마이로이 돌라 인터넷 틀라이 한 달에 300불 정도 그리고 다으윽 너무 느렸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인터넷 다으른 빨라요. 네. 까니까 선생님은 집에서 인터넷 한 달에 얼마 써요? 제가 패키지를 사용해요. 패키지? 네, 네. 패키지 6개월은 100불 정도. 아, 6개월에 100달러 네. 정도. 그러면 저렴한 편이네요. 한 달에 20달러가 안 되는 꼴이니까 괜찮아요. 네. 패키지로 6개월에 100달러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살았던 12년 전에는 막 2,300불 했었거든요. 정말 네. 비쌌어요. 네, 이렇게 인터넷이 변하듯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상도 변하는데 다시 문장 읽어줄래요? 그냥 조짓 팝 다시 그냥 조짓 từ pub cà phê nơi tì nụ. 오케이, 여기까지만. 네. 저는 그냥 네 거기 tì nụ. 티 누 거기에서 pub cà phê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거기 가서 커피를 먹는다고 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로 커피를 좋아해서도 있지만. 이거 보시면은 와이파이 인터넷 때문에 네. 커피숍에 자주 가지요. 여기 이유를 얘기했어요. 캄보디아 말로 이유를 말할 때 쓰는 브루어. 네, 브루어. 비브루어. 네, 왜냐하면 왜요?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빨라요. 인터넷 빠르기 때문이에요. 네, 캄보디아 말로 읽어주세요. 브루어 인터넷 다른. 네, 방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도 인터넷 속도가 빠른 카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멋지지요. 네. 여기 무슨 카페죠? 브라운 커피. 아, 카페.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네. 브라운 카페.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존 카페가 제일 지금 캄보디아 말로 얘기할까요? 바흑사 카츠란 네, 브랜치를 많이 낸다 이러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커피 많이 먹고
또 다들 가서 인터넷 하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보는 그러한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네. 다음 볼까요? 네 뭔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걱정과 관련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건 나을 뜨 나을 먹 나을 뜨 먹 뿌리 바람 네 이번에는 걷다가 맞지요? 걷다 네, 맞나요? 걷다, 네. 여기 다을 떠 네. 걸어갑니다. 다음목 걸어옵니다. 왜 이 단어를 두 번을 반복했었지요? 다을 떠 다음목 걸어갔다 왔다 맞다. 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뭐 우리도 마음이 불안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나의 떡목 뿌리 바람. 네. 이게 캄보디아어 처음 배울 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단어인데 네. 떡목? 물? 네. 얼굴? 네. 얼굴 물? 떡는 물. 먹는 얼굴. 얼굴? 물? 네. 이게 아니에요. 네. 네. 제. 얼굴 물이 아니라 표정, 뭐라고요? 표정이라는 네. 말입니다. 표정. 네. 트가이니 떡목 어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하이드바이 떡목 뭐라고 하, 뭐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어떻게 말하죠? 하이드바이 떡목 트가이니 먼 러. 네. 떡목 먼 러. 표정이 안 좋다. 이 사람 표정은 어떤가요? 떡 목 브로이 바람 브로이 바람 이게 네. 바로 걱정스러운 표정 네 맞습니다. 네. 걱정 네. 걱정하다라는 동사도 브로이 바람이고 걱정스럽다라는 형용사도 브로이 바람합니다. 그러면은 떡목 브로이 바람 걱정스러운 표정 이거 나오는 영어의 by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건 나뜨 나먹 나의 떡목 뿌리 바람. 네, 바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요, 걱정 마, 걱정하지 마, 뭐라고 하지요? 꿈 뿌리 바람. 네, 꿈 뿌리 바람 줄여서 그냥 꿈 바람. 꿈 바람, 꿈 바람, 아이. 네, 꿈 바람, 아이 이렇게도 네. 말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회화가 나왔네요. 네. 천천히 꺼, 커, 꺼의 대화를 읽어주세요. 천천히 따, 아이, 러, 마옹, 본, 만, 하이 맥, 너, 다이, 플링, 안, 정 크념, 트러, 더, 다, 랭, 지, 무이, 맛, 팩 마옹, 프람, 릉, 예, 하이 오, 마옹, 다, 른, 말래 네. 마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을을 배우는데 실제로 걷다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네. 아까 인터넷이고 네. 이번엔 시간.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까요? 따을 뭐 질문 앞에 붙는 네.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따을가 핵심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써있었지요? I love 마옹 번만 하이. 다 아시지요? 네. 지금 몇 시예요? Make 너 따이 플링 정 Make은 하늘인데 하늘, 네. 너 따이는 아직도 자, 영어의 still에 해당하는 아직도 그러면 하늘은 아직도 플링 비가 오는데 네. 언정은 별 뜻 없어요 뭐 그러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하늘이라는 말은 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아직도 비가 오네 이거예요. 네. 맥 너 따이 플링 언정 다시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맥 너 따이 플링 언정 네 왜요? 크념 트라우 따이 다랭 지모이 맛패 좀 더 천천히 뭐라고요? 크념 트라우 따이 다랭 지모이 맛패 아 맛패 친구와 같이 다랭 네 다랭 놀러가다 네. 근데 트라우 따이가 앞에 붙었습니다. 놀러 가야 하는데 나 놀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지? 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은 얼마나 됐지요? 마옹 프람 릉잇 하이 네 릉잇은 저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5시는 저녁도 아니지요. 뭐 해질 무렵부터 저녁이라고 하니까
저녁 5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꺼가 하는 말 우리가 배운 다을을 여기서 사용했네요. 뭐라고요? 오, 마음다를 몰래? 몰래? 몰래도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네. 아주 왜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네. 친구들과 평상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네. 네, 어떠셨나요? 나우. 그냥 단순하게 걷다라는 표현 이외에도 인터넷이 작동한다. 또 시간이 간다. 네. 이러한 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